아, 이제 사람들 얼굴이랑 약간 이 게임의 전반적인 배경이나 이런 맥락을 좀더 이해할 수 있게 됐겠다. 초상화도 나오고. 엠마 피셔는 알고 있지. 92년생이네, 엠마 피셔는. 체온 32.4도면 되게 낮은 거 아닌가, 체온? 근데 이 피라미드 모양의 사각형은 우리 외계인이 나한테 보여줬던 도형인데. 이건 뭐 무서운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는 아주 좋아요. 약간 이 카메라를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느낌이 옛날 미스트 같기도 해요. 미스트, 오리지널 미스트. 오리지널 미스트는 사진이었거든요, 사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달이 덜 되던 시절이어서 그런지 자유로운 1인칭 시점 같은 게 아니었고, 그 사진 슬라이드 같이 이렇게 사진을 막 돌아보면서 하는 퍼즐이었는데, 미스트가. 이제 그 느낌도 나고. 짐! 우주복을 다 입은 채로. 근데 이 양반이 이 모든 일을 꾸민 주체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아, 그 어제 봤던 메모들을 보면. 나중에 뭐 승무원들에게 알릴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질 않나. 노트북 연결해볼까, 일단은. 아, 비밀번호다. 항상 그 정답은 근처에. 정답은 근처에 있을 텐데. 시각도, 여기 있다, 역시. 9338이구나, 9338. 역시 포스트잇이다. 엠마가 들어오는군요. 죽은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짐 일라이어스는 뭔가 자기가 무슨 일을 벌인 다음에 자기가 죽을 걸 알았나? 이 사람 확실히 죽는 거였나? 아니면 자기가 벌인 일에 어떤 우연한 효과로 죽은 건가? 중국 회랑 바깥에 있다. 오케이. 오케이인데 중국 회랑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어우. 아, 이것이 토성이구나. 와, 이 멀리서 보는 광경이래요. 만약에 저 항상 이런 거볼 때마다 궁금한 게그 지표면이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비스무리한 곳에서 바라보는 광경은 어떨까? 그게 늘 궁금하더라고. 경외감이 들죠, 이런 거 보면. 이 토성의 고리도 무슨 이게 막돌 같은 게 돌고 있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저 고리 안으로 들어가면은 뭔가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뭔가 으시시하고 뭔가 신비로운 광경일 것 같아. 뭐잘안 보이겠지만 번개도 막 번쩍번쩍하는 것 같죠. 인터스텔라가 좋았던 것중 하나가 그런 우주에 대한 그런 장면을 보여줘서인데, 그리고 어떤 외계 행성은 지구랑 좀 비슷해 보이긴 했지만 거대한 헤일이 있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느꼈던 그 경이감이란 또. 아, 압도적이었어요. 제가 인터스텔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좋아하는. 또 뒤에 뭐 블랙홀 들어가고 이런 장면도 있지만 그건 좀 약간 판타지스럽고. 근데 좀 그런 미지의 것은 어떤 압도적인 무언가가 주는 공포. 우리의 인지력으로는 이해력과 우리의 그 지평, 사고의 지평, 감각의 지평으로는 불가해한 어떤 너무나 압도적인 무언가. 이런 것이 주는 경외감, 공포 이런 게 있나 봐요. 그게 아마 러브크래프트의 정서이기도 하고. 알수 없는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 요새 뭐 분위기 많이 하는데, 진짜 그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아주 탁월했어요. 에리잔의 연주, 이런 거 읽어보면. 스토리는 뭐가 없거든요. 뭐 플롯이 전개되는 게 거의 없지, 플롯을 따져보면. 에리잔의 연주도. 웬 잔이라는 이상한, 약간 미치광이 연주자가 연주한다. 거기서 무슨 하숙을 했다. 뭐, 그게 단데. 플롯은 따져보면. 그 신비로운,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음악. 그러니까 광인이 보고 들은 그 미지의 것에 대한 세계. 그것으로 표현된 음악. 이런 것이 주는 아주 경외감 같은 게 있죠. 나 예전에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 선체 조임새를 다시 한번. 뭐, 어떻게 하는지 도와달라. 이 광경 보니까 그것도 생각나네요. 그또 다른 SF 영화 있잖아요, 마션. 마션에서 왜그 랑데뷔 포인트를 정하기 위해서 행성 아래와 위에서 그걸 딱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 파트도 아주 재밌었는데. Sam seems to think May the storm. You're breaking up. 아, 스톰. 무슨 Have you 스톰이야? seen
오우. 오우. 안 돼. 아니, 무슨 폭풍이 저렇게 멀리까지 영향을 미쳐? 와. 자기가 좀 변한 것 같다라고 한다. 어, 누군가 우리를 데리고 오고 있다? 데리러 오고 있다고? 지금 보여준 광경이 뭐야? 다른 우주정거장인가? 설마 다른 우주정거장도 워프해서 여기로 와 있는 건가? 파형 분석. 허허허허허허허허. 음성 인증 일치 없음. 이거 왜 이래? 이거 초반에 그랬는데, 맨 처음에. 이상하다. 이게 왜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음성 인증 일치가 됐어. 그래도 하나하나 적혀 있다. 인증번호를 먼저 찾아라. 송출. 메시지를 송출한다. 이건 것 같다, 이거. 어, 수라. 아, 피라미드 맨 아래쪽 칠해지는 게 엠마를 말하는 것 같다. 그거, 그렇네요. 아, 그러면 저 메시지도 해독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 사실은 이미 해독하는 우리 수단을 다 주어준 건가? 엠마 피셔가 사실은 이거였네. 그러고 보니. 엠마 피셔를 지칭한 것 같긴 한데, 모양이 그냥 아무거나 갖다 준 게 아니네. 어디서 도형의 의미를 확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있었나? 이, 여기 이런 것처럼.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해독 프로토콜. 됐다. Oh my god, it's Josh. He's alive. How is he? If you can hear me. He got to the other station. 조시 레이먼은 우리 쪽 정거장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And now I have two stations. 이럴 때는 막 영화 같아. 이런 장면 보여줄 때는. Okay. Here goes. 저기 지금 구출 거장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는 거구나. 아, 이게 수상하다. 세임 디자인이라는데. 아, 이거 되게 수상하다. 또 다른 정거장인데 정확히 똑같은 디자인이라는 게 너무 수상하다. 그리고 우리 그 지금 그 승무원이 이 정거장에 있을 이유가 없어. 이게 구출 정거장인데 왜 거기 있어? 지금 우리 엠마 피셔는 아 그쪽을 건너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연 그럴까? 게다가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가구 배치에 똑같은 깃발까지 뭔가가 지금 잘못됐어. 아 짐이 죽어있는 것까지 똑같아. 죽어있는 자세와 손을 올린 모습까지 똑같아. 오우! 살아있어. (웃음) 지금 이쪽 정거장에 선장을 만났는데 우리 쪽 정거장의 선장은 죽었는데 아 이쪽 정거장의 선장 살았어. 근데 이쪽 정거장도 우리 정거장이잖아. 그리고 약간 상황이 다르네. 약간 뭐가 작동하고 작동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쪽 정거장에서는 조시가 어디 있는지조차를 모르겠는데 이쪽 정거장에서는 조시가 아주 개자식처럼 굴었다라는 것 같은데 누굴 죽이고. 그러면은 우리 쪽 처음 있었던 정거장의 조시는 죽었나? 근데 이쪽에서는 어쨌든 살아있다. 아하, 러시아 회랑에서 이거 길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게다가 길이 안 보여. 메모리 코어만 작동되고 뭔가 작동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피셔라고 적혀있네. 아, 조신은 어떻게 된 거고? Condolences. Sam, I can't hear a word you're saying. I'll be with you soon. 아하, 오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온다라고 한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고 오나? 기다려보자. 아,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모험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